스타트 경기의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7시 MC 게임의 박수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수범 선수는 7시고요. 니에마스는 박상우 선수는 1시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이재호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2킬 도전 중.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저그 에이스들이 2명이나 있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저그전에 강력한 면모를 보이던 이재호 선수를 아웃시킨 것은 박상우 선수가 확실히 좋은 이런 그 활약을 해줬다라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경기의 영향이 뒷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수범 선수가 박상우 선수를 빨리 좀 아웃시키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박상우 선수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저그 카드라든가 프로토스 카드 이런 카드까지 박수범 선수가 책임을 져준다면 첫 번째 세트를 패하면서 얻었었던 데미지는 완전히 복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 박상우 선수가 오늘 이재호 선수를 잡아냈고 상대팀은 지금 에이스를 잡아낸 거예요. 네. 예. 게다가 이 스코어까지 여유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준다면 또 연보성 선수에게 혹여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 매매 맞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 이 윤용태 선수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경기 승리를 장식하면서 스나이핑할 여유를 가진 쪽은 지금 웅준 스타즈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게임을 좀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첫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야 또 이 상대방의 그 엔트리, 이 상대방의 그 선수 구성을 다 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당장 이 눈앞에 우선 급판부터 끄고 이 다음 카드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수범 선수의 저그전에 취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나이핑 카드를 만약에 박상우 선수가 아웃이 됐을 때 스나이핑 카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웅진 스타즈인데 뭐 지켜봐야죠. 원래 박상우 선수 같은 경우가 저그전에 성적이 안 좋고 프로토스전을 진짜 잘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그전에 그 승률이 높아지고 프로토스전이 좀 약간 주춤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토스전을 잘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자, 절차 병력이 박상우 선수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박상우와 박수범. 자, 이 두 번째 대결. 자, 여기서 커맨드 센터로 올리는 걸 봅니다. 예, 원배럭 더블인데 거리가 굉장히 멀네요. 가까운 거리에서는 뭐 원질럿이 뛰어와서 머린들을 막 줄여주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또 드라군과의 그런 연계까지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공격은 좀 약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원기지 상태에서 압박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도 멀티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수범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물량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먹고 하는 힘싸움 정도는 자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우선 머린 두 기를 입구 좀 막아내고 있고요. 자, 상대방은 커맨드 센터 올리는 거 지금 봤습니다. 네. 자, 벙커까지 지으면서 방어탯에 갖춰놓고 있는 박상우예요. 예. 초반에 뭐 회방을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이제는 뭐 드라군 사업이 돼서 벙커를 때리는 일밖에는 없게 돼버렸는데요. 네. 원게이트 코어 체제 박수범. 그리고 앞마당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앞마당 하나만을 가져갈 것이냐 두 개를 가져갈 것이냐 혹은 하나에 이어서 바로 리버를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추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박수범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출전은 그 다음에 뭐 포트리스, 아즈텍 여기까지 바라본 이런 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박상우 선수에게 꺾이면 정말 그 경기 풀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최대한 박수범 선수가 살아남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라야 되고요. 예, 원게이트 사업 멀티 이제 드라군 한 3기 정도 모아갖고 벙커 퉁퉁 때려주면서 자원 소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리버를 선택하든 하게 될 텐데 박상우 선수는 뭐 그 정도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또 수비도 워낙 잘하는 선수라서. 네. 자, 드라군 한 개 위쪽으로 좀 올려보내고 있는 박수범 선수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 바깥쪽에 나가 있는 프로그의 움직임도 좋죠. 상대방의 그 병력이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만한 공간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면서 자신의 그런 의도를 들키지 않겠다라는 건데 와, 저 뒤로 돌아갑니까? SGV가. 그렇죠. 네. 자, 뒤로 돌아가는데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예. 상대방이 워낙 그 SGV 정찰을 잘 허용을 안 해주니까 멀찌감치 돌아가지고 지금은 SGV 하나가 더 나갔고요. 아둔 올라가네요. 자, 아둔 이게 기습적인 전략인데 막아야 돼요. 네. 저희 여기서 정찰 허용해버리면은
구석구석 안 됩니다. 구석. 상대방의 전진 건물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석구석 정찰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습적인 것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SCB가 멀찌감치 나가 있거든요. 예, 안전이 예. 올라가네요. 자, 시간차로 지금 정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상대방의 그 사업 드라군을 한마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벙커에서 스리라운드 버티면서 확실히 보겠다. 인데 예, 대령관하고 위쪽으로 돌려서 일꾼이 위쪽으로 돌려서 네, 게다가 스캔을 좀 빨리 달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드라고 쓰고 다크 템플러로 넘어가는 이런 체제에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옵니다. 자, 체력이 어어. 자,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요. 몸으로 자, 여분방인데 야, 좋았네요. 네. 네. 뭘 이렇게 막아버리네요. 아, 이거 통과시켰으면은 진짜 와. 스캔 한두 번 아끼면서 지금 플레이가 가능했거든요. 네. 원래 4드라운까지 바로 올라오는데 아, 드라군이 약간 늦게 나오면서 안마랑 쪽에 있었던 것 자체가 좀 이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하니! 오, 이쪽에서 박하니 들어가네요. 대략스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 저 드라군이 뭐 입구를 그냥 투트로 막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딱 예.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었거든요. 네.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여기다 이 박하니 선택해버린 박상우 선수예요. 네, 시간 조금만 끌리면 하이템플러의 사인스톰 터져나오면서 결국 막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박상우 선수도 나름 먼 거리에서 필살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스톰 개발 빨리 안 하고 만약에 아비터 위주로 지금 찍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박하닉을 보고 나서 좀 시간을 끄는데 실패를 한다면 스톰 개발이고 뭐고 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체제였는데 리버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두를 바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 있는 거예요, 박상우 선수에게. 그렇죠. 예. 자, 이러면서 와, 오베르까지 소수 다크를 활용했던 그 선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 예. 운영 있었는데 탁 한번 슬쩍 넣으면서 병력 구성을 확인해야 돼요. 예. 그렇죠. 이 화끈하게 아, 지금 박한이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캔을 많이 쓰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아비터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타이템플러를 개발하기는 좀 만무하고 2K2에서 의존하면서 패스트 아비터인데 지금 6배럭까지 올라가면 가는 가운데 스캔을 얼마나 아끼고 있느냐 그리고 적절하게 다크템플러를 얼마나 잘 끊어주느냐 이게 문제고요. 네. 가서 이게 스캔을 소수자 사용을 하는 가운데 지금 봤거든요. 야, 이거 보겠는데요. 박하니 딱 들어갑니다. 이러면 스톰 개발 올라가요. 바로 들어가죠. 스톰 개발 바로 들어가죠. 예, 자, 위에서 자, 베럭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들킵니까? 야, 스톰 개발. 저기가 한두 개 정도면은 네. 아, 이건 좀 그 난감하게 된 겁니다. 예, 다크템플러가 병력까지 줄이고 있어요. 예, 다크템플러가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스캔 빼먹으면서 시간 끌 수 있고요. 예. 게다가 아비터를 누르는 가운데 그 다크템플러만 간간히 찍어줄 생각하고 스톰 개발 눌러서 바로 질럿과 함께 지금은 소비할 수 있는 그 저 바이오닉 병력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 치고 빠지고 하면서 시간이 바이오닉 갈가먹고요. 예. 아, 또 이 뭐 배스를 뽑을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서 아비터가 나왔을 때 치고 빠지고 하게 된다면은 이 아비터 아래 깔려있는 드라군들을 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드라군으로 다리 쪽에서 탱크만 톡톡 잘라먹어주면서 간간히 다크 하나만 보내는 예. 아, 이런 상황 간간히 하나만 보내고 발업 질러 게다가 하이템플러 이거 준비해갖고 상대방 오면은 그냥 그 사이렉스톰 사용하면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상우 선수는 시간이 없어요. 스캔 모일 때까지 예.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야 돼요. 스캔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내려가주면서 NBA용 그런 터렛까지도 여기서 이거 치워주고 버텨야 되는데요. 이거 스캔 쓸까 말까 이것도 진짜 압박이에요. 네. 다크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이것도 도발이네요. 예, 이것도 지금 그 박수범 선수도 다크템플러가 좀 오랫동안 하나하나만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캔을 계속 빼먹어야 됩니다. 다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자, 시즈 모드가 된 저 탱크들만 상대를 안 해주면 되고 자, 치고 빠지고 계속 시간 벌어야 돼요. 예. 예. 자, 스캔 또 한 번 썼고요. 네, 스캔 사용하면서 이제 계속 오는데 하나씩 올려보내면서 예. 이거 터렛 지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반기가 스캔에 만화는 점점 지금 빠지면 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돼요. 그 하나라도 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캔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비터도 예. 나왔고 거기다 아비터까지 써서 네. 못 봐요. 자 크로킹 예 크로킹 형제입니다. 예 이제는 거의 뭐 바닥이 날 만큼 날 것 같은데 말이죠. 보죠? 그렇죠. 자, 보이나요? 자, 안 스캔이 보이네. 스캔 없어요. 스캔이 없어요. 터렛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우와. 아 스캔이 없어요. 모든 게 지금 클로킹이 됐습니다. 예. 발업도 됐어요. 야, 이 다크가 네. 상대방의 스캔을 쏙 빼먹었어요. 네, 스캔을 지금 다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대방이 무리해주기를 예. 바라야겠죠. 무리해주기를. 야, 이렇게 아비터가 강력한
내가 마법을 쓰기 위한 그 스타킹이 하나였었는데 볼 게 없네요. 스캔이 없어서 공격합니다. 예, 볼 게 없네요. 터렛도 지금은 제 위치에 건설이 안 된 이런 상황이라서 아 이거 박상우 선수의 전략 자체가 다크템플러에 들키면서 완벽하게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시 병력과 주는 내려오는데 문제는 스캔 양입니다. 예. 아 지금 커맨드센터 두 개거든요. 예. 분명 화력에서는 앞설 수 있었죠. 예. 저희 박하니까 병이 굉장히 세니까요. 예. 하지만 이런 기술 다크를 이용한 그런 만화를 빼먹기 또 이 아비토까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 아비토 죽을 뻔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비토. 그렇지. 클럭킹을 이용해서 네. 제가 상대방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박수범 선수고요. 네. 결국 이 지금은 박상우 선수가 계속 유닛을 센터 쪽으로 찍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멀티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메카닉 체제 이런 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센터를 잡는 데 있어서 아비터의 존재를 빨리 이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박수범 선수가 아비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만약에 바이러스 병력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커맨드 센터를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어떻게든 이 박수범 선수는 템플로까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저 바이오닉 병력들은 예.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위에서 지금 병력 가추 다시 한번 내려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박수범은 지금 다크 두기와 아비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 또 시간벌이 용도로 자 스캔만 낭비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비터를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아비터. 잡았고요. 자 스캔까지 활용. 아비터 터졌어요. 자 파이어맨. 예, 이제 파이어맨 질러 쪽에 붙여야 되는데요. 아 질러 쪽에 붙어야 되는데. 다크가 정리합니다. 예, 드라군 쪽에 지금 붙는 바람에 아 정리가 완벽하게 됐어요. 예. 그냥 지상 물량으로 게이트를 또 워낙 잘 늘리는 선수이다 보니까. 지상 병력 꾸준하게 찍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밀린 것은 좀 치명적인데요. 제 위로 올라가고 네.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못해도 저 병력들은 상대방의 바이오닉 병, 상대방의 주력 병력들을 잡아내면서 두 번째 멀티까지 좀 데미지를 주는 이런 결과로 작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멀티를 하고 체제를 바꾸는 지금 되게 애매한 순간입니다. 이건 지상 물량에 그냥 밀리게 생겼어요. 예, 뭐 사실상 원택에서 유닛이 나와서 이 병력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건데 자 추가 확장 쪽에 대한 그런 공격 막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위로 돌아가고 커맨드 센터 듭니다. 센터 쪽에 있었던 막아야 돼요. 예, 센터 쪽에 있었던 병력들이 좀 오래 살아남으면서 프로토스의 두 번째 멀티를 압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메카닉으로 체제 변환할 만한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못 벌었기 예, 때문에 왔어요. 아 이거는 그냥 뭐 스테이시 스킬드 한 방 맞으면서 그냥 끝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아, 이 지상 병력으로 자 아래쪽 통해서 위로 돌아와서 저 확장기지까지 하나 깨고요. 예. 아 이제 드셨어요. 탱크가 덥지가 않죠.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이 박수범 선택 다크 선택이 좋았습니다. 예. 상대는 박하비기를 읽었어요. 예. 빗살기를 선택을 했고 상대방이 다크템플러를 생산해서 본질 안쪽으로 찌르는 거에 좀 그 자신의 전략이 완벽하게 들키면서 박수범 선수가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간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박수범 선수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자신의 앞마당 근처에서도 계속 스캔을 사용해 주면서 다크를 잡는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비터 등장했을 때 여기다가 잡는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겠죠. 예, 이 다크가 계속 생산이 되면서 박상우 선수의 스캔을 다 쓰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아비터가 와서 상대방 병력을 정리해버렸습니다. 네. 예, 이 저런 상황에서도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박사 어이없이 한 번에 두 개가 잡힌다거나 예. 하면서 앞마당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지는 건데 최근 박상우 선수의 분위기가 그렇듯이 꽤나 좋은 경기로 이 박상우 선수를 잡아냈네요. 네, 침착하게 한 개씩 보내면서 상대.